네,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오늘 새벽 6시쯤에 네, 진통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나갈 것 같아서 네, 오늘 원래 매장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이렇게 출산 준비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3시인데 오후 3시 아까 2시 반쯤 네, 진통이 좀 심해져서 이렇게 한실 많이 부셨네요. 네. 옆에는 좀 이렇게 준비 해놨어요. 네. 아가들 목걸이랑 그리고 소독약 포비온 그리고 아기들 젖병 분유 사놨고요. 또 치실 탯줄 자르기 전에 좀 이거 묶어줘야 돼서 준비해놨어요. 그리고 아이들 몸무게들 저울이랑 그리고 클리넥스 그리고 스탠드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이런 거 준비해놨어요. 아가들이 태어나면은 몸이 젖어있는데 아가들의 경우는 체온 조절을 못해서 추위에 되게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말려줘야 돼서 드라이기를 준비해놨어요. 일단은 지금 시간별로 좀 이렇게 적어놓고 있거든요. 네, 새벽 6시 뭐 한실을 조금씩 긁었다 뭐 오후 2시에 약간 호흡이 뭐 빨라지고 이런 거 좀 시간별로 좀 적어놓고 있고 또 애들 다섯 마리 기준으로 이렇게 뭐 태어난 시간, 몸무게, 성별, 모색 이런 거 좀 적을 만한 거. 지금 미카랑 미우는 네, 거실에 있어요. 아무래도 미카랑 미우가 들어오면은 밑째가 정신사나워할 것 같아서 그렇게 뭐 공격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밑째가 그렇게 예민한 성격은 아니라지. 근데 좀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. 괜찮아, 아 예뻐. 우리 집 예쁘다. 괜찮아. 옳지 옳지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응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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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고 내색. 괜찮아. 아이 잘한다. 괜찮아. 어이구 잘한다. 괜찮아. 응, 괜찮아. 옳지. 아이 괜찮아. 괜찮아. 아이 괜찮아. 지금 나와봐. 옳지. 지금 나와봐. 옳지. 옳지. 그치, 보내야 돼봐. 옳지. 옳지. 잘했어. 아이고, 내 새끼. 어서와. 아이, 어서와. 옳지. 옳지, 아이 착해. 잘했어, 잘했어.
아이고 응가했어. 나오자마자 둘째는 아이고 이거 똥이라고 참나 똥 쌌어요. 오늘 둘째 아이고 우와 너는 뭐 송아지니? 야 셋째야 너 송아지야 뭐야? 응? 옳지 옳지 다 타줘 셋째 옳지 물었어요 지야 옳지 갖고 있네